어제 뭐 오셨어요? 2015년작 영화 인턴, 한때 잘 나가는 기업 임원이었던 극중 팬 로버트 드니로가 은퇴 후 시니어 인턴으로 일하게 되죠. 30대 여성 CEO의 비서 겸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는데 남다른 경륜과 넓은 포용력으로 상사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저 사람 시니어 인턴 벤 같은 분이네 하고 감탄하는 일이 자주 있으면 좋으련만 유감스럽게도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MBC 라디오스타 701화 12월 30일 방송에 조용남 씨가 출연했어요. 그날 스페셜 MC가 딘딘이었습니다. 래퍼 스윙스 씨가 나오니까 같이 합을 맞춰보라 이런 의미의 섭외였지 싶은데 그날 갑자기 중간에 조용남 씨가 불쑥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 뭐 하는 친구야? 김국진 씨에게 반말로 묻습니다. 그게 방송 후한 20분 가까이 됐을 때예요. 방송 20분이면 프로그램 녹화는 뭐 1시간 이상 진행됐겠죠. 딘딘 씨하고 스윙스 씨가 엠넷 쇼미더머니에서 처음 만났을 때 1화를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잘 들었으면 딘딘 씨가 래퍼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런데 왜 생뚱맞게 이런 질문을 하냐는 거예요. 그 라디오스타는 오프닝 때그 라디오 부스 세트 밖에서 초대 손님들이 기다리잖아요. 그럼 딘딘 씨가 보였을 텐데 그때 옆자리에 송가인 씨에게 물어봐도 됐을 일이고 사실은 대기실에서 대본을 받았을 때 확인을 했어야 되는 일이죠. 제작진도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원로라서 어려워서 못한 걸까요? 제 얘기를 지금 들으시면서 그 사람 못 알아볼 수도 있지, 나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길 가는 연예인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몇 차례 마주친 사이라고 해도 못 알아볼 수 있어요. 딘딘 씨가 KBS 1박 2일에 1년 넘게 출연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다르죠. 이건 너무나 성의가 없는 거예요. 돈을 한두 푼 받는 것도 아니고 출연료 받고 나오면서 같이 할그 초대 손님이 누군지, 어떤 이력이 있는지, 스페셜 MC가 누군지 정도는 챙겨보고 나오라는 거죠. 만약에 아이돌이라든지 나이 어린 연예인이 방송에서 조용남 씨를 가리키면서 저건 뭐 하는 분이야라고 물었다면 인성 논란이 일어날 일이죠. 그런데 나이 많다고 다들 봐주는 거예요. 제작진도 이게 재밌다고 편집 안 하고 내보낸 거고. 조용남 씨가 1심에서 유죄, 그리고 2심에서 무죄, 검찰이 항소해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신뢰도는 바닥을 쳤잖아요. 싼값으로 사람을 부려서 대신 그림을 그리게 했으니까 구매자들이 그 조용남 씨가 그린 것으로 알고 샀어요. 조용남 씨가 이 작품 아이디어 내가 내고 컨셉을 잡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렸다라고 말하고 팔지 않았으니까. 환불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바람에 파산 직영이라면서 죽는 신용을 하던데 이건 정말 각오 아닙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예능 프로그램에 즉시 나와서 노래 홍보하고 책 홍보하고 후한무치. 특히 이 사람 누구야라고 묻는 그 무례함은 정말 절정이더라고요. 근데 라디오스타하고 비슷한 일이 KBS 트롯 전국체전에서도 있었습니다. 1회 12월 5일 방송이에요. 지역선수 선발전에 허각 씨의 쌍둥이 형 허공 씨가 등장했어요. 화면에 보고 있나 허각이라고 떴습니다. 그런데 전라 지역의 감독 남진 씨가 허각이 뭐여 합니다. 옆에서 송가인 씨가 허각 가수예요 라고 답을 해줘요. SBS 트롯신이 떴다에서도 남진 씨가 이런 실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데 심사위원을 맡아도 되나 하는 좀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강원 지역의 감독 김범용 씨는 가짜 허각이지라고 합니다. 옆에서 수습을 하죠, 또. 허각의 쌍둥이 형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도 김범용 씨는 오 마이 갓 하면서 민망해 할 줄은 아시더라고요. 허공 씨의 딸이 6살이라고 해요. 허공 씨가 가수인데, 아빠가 가수인데, 방송에 나오지 않느냐고 해서 허공 씨가 방송에 도전을 하게 됐다는 건데, 이걸 재미있다고 편집 안 하고 방송한 부분, 라디오스타에 이 친구 뭐 하는 친구야 하고 이제 도토리 키세기입니다.
이 트롯 전국체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팔도 감독이 고두심, 남진, 김수희, 주현미, 김연자, 서른도, 조항조, 김범용 이렇게 8분입니다. 코치진까지 심사위원이 무려 24명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힘을 가진 건 감독이더라고요. 지역선수 선발전 때도 그렇지만 지역팀 대결 때는 이 감독이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더라고요. 강원팀 대 전라팀의 대결 563점 대 560으로 이게 3점 차이로 전라팀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전라팀 중에 3명이 탈락을 하게 됐죠.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제주 감독인 고두심 씨가 강원팀의 대표 공훈 씨에게는 92점을 준 반면 전라팀의 대표 반가이 씨에게는 83점을 줬습니다. 물론 사람의 취향에 따라 듣는 귀에 따라 호호가 나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실력 차이가 9점이나 날까요? 다른 심사위원들은 모두 반가이 씨에게 90점 이상을 줬거든요. 전라팀의 방출자를 가리기 위해서 다 고심하고 있는데 고두심 씨가 화면에 비쳤어요. 그런데 이 고두심 씨가 이 점수판의 상황을 인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해맑게 아 걱정스럽다 저렇게 힘들게 탈락자를 가려야 하네 하는 얼굴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TV조선 미스터 트롯 때도 심사위원이 노래 감상하느라 실수로 하트를 누르지 않는 바람에 기대주 한희재 씨가 탈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지역팀 대결이 실력파를 추려내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떨어질 사람 그때 떨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 탈락한 도전자들은 한 스텝 한 스텝이 다 중요하잖아요. 일생의 기로인 건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겨도 되는 것인지 심사위원들이. 고두심 씨가 제주도를 대표하는 연예인이지만 이번에 감독직만큼은 수락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중차대한 경연 자리, 남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숙고를 했어야 하죠. 제작진들은 물론 마음대로 편하신 대로 심사를 하시면 된다고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응하셨겠지만 앞으로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 코치진 쪽인 나태주, 하성훈, 또 송가인, 황치열 이런 분들이 이렇게 결정적인 편차로 승부를 가리는 점수를 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논란의 중심에 놓였겠죠. 드라마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존경할 수 있는 그 세대 간의 불통 해소에 일조할 수 있는 어른들의 부재가 저는 참 아쉽습니다. 어떤 때 보면 세상이 달라졌다고는 해도 아직도 장윤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는 그래도 사람들이 별말 안 하고 덮어주거든요. 봐줍니다. 그게 어쩌면 무풀 상태처럼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어요. 연기 경력이 수십 년인데 아직도 어색한 연기를 보여주는 중견 연기자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는 그런 중견 연예인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이번 신년특집 MBC 스친송이라는 프로그램에 조건 씨가 나왔어요. 절친 전민지 씨를 소개했는데요. 노사연 씨가 대뜸 둘이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고 전민지 씨가 지금 어떤 사정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능은 물론이고 실생활 사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녀만 보면 엮으려는 거 이거 악습입니다.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려면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방송은 대중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솔선수범 앞서서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쁜 버릇도 시청자가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지적을 자꾸 하면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중견 연예인들이 아이돌 보고 자꾸 애교 부려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현저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 연예인들 팬데믹으로 세상도 시끄러운데 부디 새해에는 예의 좀 차려주시고 성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인으로 동등하게 만났는데 왜 처음 보는 사이에 반말을 하고 뭐 이것저것 시키고 그러세요. 그리고 남이 말을 할 때는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멍 때리지 마시고. 어떤 분은 토크쇼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시더라고요. 체력이 달리면 후배들에게 자리 좀 물려주면 좋잖아요. 같이 나이 먹어가는 처지에 제가 부끄러워서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